안녕하십니까, 게만 소디입니다. 저번에 레인보우 식스시티 태양파크맨 명칭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명칭 가이드 찍는 것 같네요.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오퍼인 엘라 한번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아지트에서 시작을 하고 1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나파크맵 같은 경우에는 좀 외우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특이한 사항이라 본다면은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구분만 제대로 하신다면은 맵을 거의 중앙중앙으로 반 갈라서 보신다면은 되게 쉽게 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나침반 쪽에 있는 2층 아지트 이런 식으로 외우기 쉽도록 명칭이 되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방 내부에 있는 가구를 이용해가지고 가구 룸이라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아지트라 불러야죠. 여기는 뭐 특징적인 가이드를 할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혹은 침대방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침대가 많으니까요. 화장실이고요. 일단 아지트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2층 같은 경우에는 구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여기는 범퍼카 스폰지역, 여기는 정문 스폰지역입니다. 애초에 여기가 정문 스폰지역이기 때문에 S가 좀 더 쉽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상부, 당연히 밑에는 하부죠. 일단 2층 다 둘러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웨스트 쪽 2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 어린이집, 아지트로만 이렇게 방 구성되어 있으며 계단 같은 경우에는 역 니은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니은자 방향으로 계단 하나, 계단 둘, 그러니까 웨스트 계단, 노스 계단, 이스트 계단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케이드 계단, 저는 뭐 아케이드 계단이라고 좀 많이 부르긴 한데 아케이드 계단, 여기는 어차피 미들 계단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미들 계단 혹은 뭐 자판기 쪽 계단이라 부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자판기 계단이라 부르면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열차 플랫폼입니다. 열차 플랫폼에는 전부 다 이렇게 트랩도어, 트랩도어에 바리케이드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있는 노스 방향은 여기 차잔이고요. 약간 그냥 사우스 방향 이쪽은 정문이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패실 서버룸 혹은 통제소, 여기는 남쪽 출구인데 남쪽 출구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긴 락커룸 혹은 뭐 파란색 방이라고 부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출구라고 하기에는 남쪽이라고 해서 남쪽을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여기가 정문 쪽, 여기가 그 범퍼카 스폰지역. 나가보면은 이렇게 범퍼카 스폰지역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리고 사무실은 특이하게 사무실 화장실 따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지트 화장실이랑 구분지어서 말씀하셔야 되고 현금 보관실은 어차피 2층 1층 통틀어서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외우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령의 집 계단까지 해서 여기가 사우스 계단, 노스 계단 쪽에 그 미들 스테어랑 그 아케이드 계단 같이 있었고요. 웨스트 쪽에, 이스트 헷갈리네요. 잠시만, 이스트 쪽에 유령의 집 계단, 웨스트 쪽에 아케이드 계단, 그리고 미들 계단까지. 노스가 미들 계단이고 여기가 정문. 이스트 쪽으로 가서 노스 쪽으로 꺾으면은 여기가 차잔 스폰지역, 그리고 S가 정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스트 쪽으로 쭉 가서 이패실 쪽으로 가서 이스트 쪽은 여기가 범퍼카. 그 다음에 1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도 거의 테마가 나뉘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기차 플랫폼을 가운데로
그러니까 뭐 아지트 카페 어린이집 여기는 뭐 사무실 입회실 입회실 통제실 뭐 여기는 아지 여기는 뭐 사무실 화장실 뭐 현금 보관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유령의 집 예, 유령의 집 입구 여기가 범퍼카 스폰지역이죠 유령의 집 입구 뭐 갤러리 다음에 여기는 관보관실 여기는 소품 저장실 연료 관 처형은 이렇게 좀 막혀 있지만 그래도 유령의 집 식당에서 처형실 건너가지고 연료통까지 혹은 여기 앞으로 쭉 가서 갤러리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형실이 제일 중요할 거라 보고요 처형실의 미라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는 여기서 쭉 가면은 미들스테어의 계단이 있다 말씀드렸었죠 여기 쭉 가시면 아케이드 하부 그리고 아케이드 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층에는 침대방 2층에는 기차방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1층에는 아케이드 쪽 확실하게 아케이드 쪽에는 아케이드 마약 제조실 마약 저장실 이렇게 있고요 통보관실 마약 제조 약물 저장 화장실인데 여기는 아케이드 화장실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약물 저장 화장실이라 부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약물 저장 화장실 미들스테어 이렇게 해서 여기 미들스테어 끝쪽 여기 탈의실 쪽부터 여기 서비스 통로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반 나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통로랑 탈의실이 위에 기차 그러니까 기차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후부터 거의 유령의 집이죠 거의 서비스에서 연료 미들스테어 쪽에서 식당 그리고 그러니까 연료랑 식당이랑 이어주는 게 처형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는 말 이해가 가시죠 식당에서 쭉 가시면 가고일에서 앞에 가시면 의미 없는 저장실 가고일 저장실에 불러져 있는데 여기도 스펀지역입니다 특히나 여기를 좀 많이 오죠 여기 CCTV 부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옵니다 여기가 범퍼카 스펀지역이고요 여기를 그냥 1층 라커룸이라 부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탈의실 따로 있고 라커룸 따로 있고 아니면은 범퍼카 스펀지역 쪽 1층 범퍼카 스펀지역 쪽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가고일 지나서 여기는 지하실이라 돼 있는데 저는 편의상 여기를 입구 유령의 집 입구 혹은 계단 밑이라 부르고요 여기가 입구인 건 맞지만 여기는 이정표 유령의 집 이정표 있는 곳 여기는 갤러리에서 유령의 집 입구 계단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계단 입구라 불러도 되고 여기도 CCTV 하나 있죠 자 이제 갤러리에서 다시 관보관실 소품 저장실 지나면은 여기 열려 있고 여기는 처형실이죠 연료 보관실 좀 관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방이라고는 치부할 수는 없긴 한데 방이라고는 좀 말하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한데 뭐 붙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는 가시는지요 네 관보관실에서 쭉 가면은 여기는 소품 저장실인데 소품 저장실은 무조건 관보관실이 거쳐야 되고 관보관실 앞에는 갤러리 쪽에 CCTV 하나 갤러리 쪽이랑 유령의 집 계단 혹은 여기는 이정표 있는 곳까지 해서 이어져 있고 대개 여기서 시작한다 보면은 깜짝이야 여기서 시작한다 보면은 이정표에서 입구로 가느냐 입구에서 2층으로 가느냐 혹은 여기 입구에서 가고일로 가느냐 혹은 입구에서 이정표 쪽에서 갤러리 지나서 여기 관보관실 지나서 여기 뭐 소품 저장실 혹은 뭐 연료 처형실로 가느냐 연료 지나서 서비스 지나서 아케이드 합으로 가느냐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나침반 일단은 뭐 익숙하지 않으면 나침반으로 여기 명칭 보셨다가 혹은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 오브젝트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왜 아케이드 화장실이지?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여기 앞에 있는 뭐 약물 저장실 따와가지고 약물 저장실 화장실을 부른다거나, 혹은 뭐 여기도 공통 통로지만 공통 통로 말고 미들 스테어, 1층 미들 스테어, 2층 미들 스테어 이렇게 불러도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해서 좀 횡설수설 했지만 네,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